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가 중년에 이르게 되면 은퇴가 더 이상 남의 말처럼 들리지 않게 되죠. 특히 50대가 되면서 더더욱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은퇴하면 그저 운동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로만 알고 살았는데 저도 이제는 벌써 은퇴를 준비해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은퇴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네요. 여러분들은 은퇴하신 이후에 뭘 하고 싶으세요? 뭐니뭐니 해도 요즘은 은퇴 이민이 대세인 듯 싶습니다. 치열했던 경쟁과 빽빽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꿈꾸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여생을 어느 나라에서 보내고 싶은지, 다시 말해 은퇴 이민을 어디로 가고 싶은지 함께 알아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은퇴 계획에 뼈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가 작년,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서울과 5대 광역시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60.4%,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은퇴 이후에 해외 거주를 원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설문 과정에서 응답자들은 아주 다양한 나라를 가겠다고 답해주셨는데요. 그 나라를 선택한 이유로는 첫 번째, 자연환경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여가생활,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맨 마지막 이유로는 의료 및 복지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안정되고 평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을 것이 없는데요. 그래도 어린 자식 데리고 이민 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라를 고를 때 좀 심플해집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첫 번째 이유로 꼽는 게 당연하게 보이네요. 은퇴 후 여생을 보내고 싶은 나라로 꼽은 가장 인기 있는 네 나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상위에 꼽히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로부터 선택받은 나라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럽에서는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이 있었습니다. 다들 똑같이 스자로 시작하네요. 스시스터즈가 있습니다. 뭐 스위스야말로 두말하면 잔소리죠. 상위에 꼽히지 않은 게 이상할 뿐이지 모두가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 꿈꿔보는 나라일 겁니다. 사계절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매력적인 나라죠. 저는 스위스 하면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야, 스위스에 가면 한 번에 사계절을 다 경험할 수 있대. 밑에는 여름인데 위에 올라가면 가을, 겨울이란다. 아주 이러면서 신기해하며 친구들과 얘기를 나눴던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전쟁에 대한 공포를 좀 잊고 살고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항상 전쟁 공포를 느끼며 살았던 때는 스위스는 그야말로 로망이죠. 전쟁 없는 영세 중립국, 야, 다당키나 합니까? 그런 곳에서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꿈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그 미친 물가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서도 물가가 두 배 정도 비싸다고 하니까 실제 은퇴 이민 가서 살기에는 부담스러운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은퇴 이민 가면 뭐 거기서 벌이를 할 건 아니니까요. 스웨덴은 북유럽 복지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게 된 나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가구 브랜드 이케아의 나라입니다. 스웨덴을 꼽은 분들은 아마도 그들이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삶,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에서 디자인된 사회,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개인 각자마다 살아가는 인생의 다른 템포를 인정하는 사회, 뭐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은 거라 짐작이 됩니다. 아주 멋진 곳이죠. 다음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최고 장점은 스위스와 다르게 유럽 국가치고는 물가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돈 주고는 살 수 없지만 스페인에서는 여유가 주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할 만큼 여유로운 생활을 경제적으로 즐길 수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 내내 맑은 하늘 아래서 지낼 수 있는 곳,
지중해성 온화한 기후에서 자란 올리브와 와인을 맛볼 수 있는 곳,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가 있는 곳. 오, 메시. 한때 세계사의 중심이었던 나라여서 유적과 유물이 풍부한 곳. 그 유명한 토마토 축제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축제가 많은 곳. 프라도 미술관을 필두로 가우디의 유명한 그 성당까지 세계적인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아름다운 해변이 많아 유럽인들이 여름 휴가지로 찾는 나라. 이게 바로 스페인입니다. 이렇게 스페인의 장점을 꼽아보니까 정말 스페인에 가서 살아보고 싶어지네요. 스페인을 은퇴해서 살아보고 싶은 곳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도 여행계나 다녀보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젠 동남아로 방향을 틀어보겠습니다. 동남아 쪽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이 꼽혔습니다. 뭐 싱가포르도 있긴 하는데 싱가포르는 워낙 적은 숫자가 꼽았고요. 이 세 나라가 그래도 많이 꼽힌 나라입니다. 요즘 동남아 은퇴 이민이 인기라고 하지만 이번 설문에서는 많은 선택을 받진 못했습니다. 한때는 동남아 국가에 가서 살게 되면 대저택에 가정부 정원사 두고 황제처럼 살 수 있다는 말이 유행처럼 돌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죠.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동남아 국가로의 은퇴 이민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는 결국 환율 차이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비로 그곳에 가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얼마 전 태국에 살고 있는 지인이 자신이 월세로 살고 있는 콘도미니움 사진을 보내줬는데, 야,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이지 난생 처음으로 동남아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기세, 수도세 등을 포함해서 월 150만 원에 장기 투숙하며 지낸다는데, 콘도 안에 수영장, 도서관, 사교실, 헬스클럽이 있고 방도 호텔처럼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제가 습하고 끈적끈적한 기후를 싫어하지만 동남아 국가들도 나름 건조한 기후를 갖는 기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를 골라가서 지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단점이라면 치안이 불안하다는 거죠. 단적으로 필리핀만 하더라도 7,000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 저지르고 다른 섬으로 도망치면 못 잡는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의 범법자들도 필리핀으로 많이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계신 교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카지노 술집들이 모여있는 우범지대를 피해서 살면 신변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말씀들 하시네요. 뭐 하긴 뭐 총기 사고로 치자면 미국이 세계를 제일로 위험하니까요. 더불어서 그동안 중국에서 기승을 부리던 교민 대상의 사기꾼들도 대거 동남아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간 관광객들도 많고 이민 희망자들도 많으니까 이들을 노리고 중국에서 넘어온 거죠. 하여간 여행 가서 과잉 친절을 보이는 한국분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나가서 한국 사람 조심하라는 얘기 들으면 참 서글퍼요. 그쵸? 근데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뭐 오늘 만났는데 야 우리 집에 가서 밥 한 끼 할래? 뭐 이런 거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은퇴 후에 여생을 보내고 싶은 나라로 가장 많이 선택된 네 나라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좀 공통점이 있어요, 요 네 나라가. 한국인이 은퇴 후에 여생을 보내고 싶은 나라 4위는 바로 낙도 뉴질랜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 남북을 합친 크기와 비슷한 섬나라에서 인구 500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널널한 곳입니다. 온통 초록색만 보이는 아주 평화로운 나라죠. 영어권 국가에서는 그래도 이민 문호가 아직까지는 가장 많이 열려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도 잘 갖춰져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골프클럽도 많아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경제적인 비용으로 매일매일 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골프클럽은 연 회비가 350불입니다. 미국 달러 350불이 아니고 뉴질랜드 달러로 350불이요. 그러니까 더 싸지죠. 이 비용만 내면 1년 내내 주구장창 골프 칠 수 있으십니다. 관리도 아주 잘 돼 있고요. 뭐 잔디반, 맨땅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잔디 아주 잘 깔려 있고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한 캐디였고, 그리고 대부분의 골퍼들은 카트 타지 않고 걸어서 이동합니다. 운동이 되겠죠? 뉴질랜드의 단점이라면 역사가 짧아서 유럽만큼 구경할 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유럽은 오래된 유적들, 건물들 많잖아요. 어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구경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에 비하면 뉴질랜드는 그냥 넓은 산과 들이 펼쳐져 있고, 그곳에 양떼 혹은 소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화로운 반면에 아주 지루할 수 있는 곳이죠. 한국인이 은퇴 후에 여생을 보내고 싶은 나라 3위는 하와이와 괌입니다. 왜 이렇게 두 섬을 같이 묶었냐면은 미국 땅이니까요. 지난 3월에 하와이를 갔었는데 좋더라고요. 누가 미국 땅 아니랄까봐 물건들은 넘쳐나고 해산물 풍부하고, 단점이라면 관광지니까 물가가 세다는 겁니다. 하와이는 돈 많은 사람들이 가야 생각만큼 즐기며 살 수 있지, 돈이 어설프게 있는 중산층들에게는 은퇴 후 여생을 보내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가로 치자면 스위스와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인이 은퇴 후에 여생을 보내고 싶은 나라 2위는 단풍국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붙어있지만 이미지는 전혀 틀리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방위적 무상복지 혜택이 제공되는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요. 한국처럼 국민연금도 제공된답니다. 또 그와는 별도로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된 분들에게는 은퇴연금도 제공된다고 하네요. 65세가 넘어서 다른 소득이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은 월 최대 115만원 정도, 부부가 같이 산다면 월 185만원 정도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캐나다 복지정책이 뉴질랜드 것과도 아주 비슷하네요. 뉴질랜드도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65세부터 연금이 나오거든요. 캐나다나 뉴질랜드가 제공하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단점이라면 많이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인데 아플 때 이러면 더 화가 치솟죠. 조바심 나고. 그래서 1, 2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가 병 치료하고 오시는 교민분들 많습니다. 해외에 나와보면 한국의 장점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놀라운 의료 서비스죠. 뭐 간혹 과잉진료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자, 이제 대망의 한국인들이 은퇴 후에 여생을 보내고 싶은 나라 1위는 캥거루의 나라 호주입니다. 응답자의 16.8%가 호주를 꼽았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이민 간 한 신문기자분이 호주 이민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호주에 이민 가서 영주권을 받으면 앉은 자리에서 5억을 받는 셈이다 라고 그 책에다 썼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긴고 하니, 영주권자가 되면 의료비도 전액 무료가 되고, 게다가 양육수당, 가족수당, 렌트비 보조금까지 온갖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 영주권이 50만 달러, 즉 다시 말해 5억 원의 자산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걱정 없이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들어가 살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얼굴에 미소를 띠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 이민으로 이런 나라를 꼽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올해 1919년 호주의 최저임금은 호주 달러로 18달러 93센트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자면 약 15,270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물가도 그 수준에 맞게 비쌀 테지만 여러 복지 정책으로 이를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라는 이 정도 돼야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뭐 이런 데 살게 되면 나이 들어서 하는 일 없어도 거리로 쫓겨난 노숙자가 된다거나 뭐 해지 죽고 뭐 이런 일 안 해도 되는 거죠. 설문 결과로 나온 나라들 중에 여러분들이 꼽아놓은 것도 좀 포함되어 있었나요?
저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서 스페인이 은퇴 이후에 가서 살아볼 만한 나라로구나 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은퇴 이민 희망 국가 1, 2, 3위로 꼽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실제로는 투자 이민 형식의 아주 큰 목돈을 가져가지 않는 한 은퇴 이후에 와서 영주권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복지 정책으로 돈을 많이 재정적으로 많이 지출하는 나라일수록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령인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재정의 부담을 심각하게 주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꿈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네요. 우리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뭐 이런 곳으로 가고 싶은데 은퇴 이후에 그런 나라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든지 은퇴 이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하셔야 돼요. 가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꼼꼼한 준비도 하고 사전에 답사도 좀 갔다 오고 비자 문제도 좀 알아보고 뭐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현지에서 살고 계신 교민분들이 보신다면 댓글로 경험담과 유용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오늘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원더풀 인생 후반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